자, 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종목 뭐 후방주의 시간은 이제 종목들 중에 조금 돌아볼 만한 종목 좀 저희가 선택해서 또 이렇게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 시장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면서 그래도 또 상승한 종목들 보니까 코스닥마저도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뒤로 돌아볼까요?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았던 종목 이랑 뭐 조금은 좀 정체돼서 재미없는 종목 하나 두 종목을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 뭐 그동안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이상하게 뭐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혼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여러 매물들이 좀 나오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차트상으로도 한번 상승하려다가 최근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기관 쪽에서 뭐 매집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뭐 악재가 있다거나 뭐 이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 하는 정도까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회사 자체 내용을 보면 결국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을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보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기대감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증설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SKI 테크놀로지도 20만 원 정도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20만 원 밑으로 빠진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조금 중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원래 이제 대세 상승을 한번 준 종목들을 보면 한번 횡보를 좀 거치고 가는 게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이런 모습을 네. 보이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잘 보고 계시다가 좀 사서 모으는 단계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앞서 출연하신 분께서 내일자 간판주로 공략하실 종목으로 이 종목을 주목하셨는데 첫 출연이셔가지고 네. 잘 전달을 다 못하셨었어요, 사실. 네. 근데 마침 우리 이건희 차장께서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네, 현대차도 보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아마 연초 이후에 뭐 아주 큰 폭의 내림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한 25% 이상 빠졌다 고점 대비해서 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자동차는 사실 이게 뭐 수요가 부족해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빠질 것 같다는 네. 예상이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 때문에 좀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수소차 판매 그쵸. 증가로 인한 네. 뭐 사실 밸류에이션 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줄더라도 사실은 뭐 기본은 하겠죠. 현대차가 네. 기본은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는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떻게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답보하는 상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대형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차가 20만 원 초반이면 뭐 사실은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내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는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실적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내년까지 보시면서 좀 밸류 체인지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보자라는 말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서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그렇게 주의할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